내 이름은 잉여맨. 이 태초 마을에서는 10살이 되면 포켓몬이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포켓몬 트레이너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결국 내가 이로치 잉어킹을 잡아서 멋지게 갸라도스로 진화시켰어. 내 최강 포켓몬 갸라도스만 있다면 분명 포켓몬 마스터가 되는 건 금방일 것 같은데. 그나저나 내 갸라도스가 들어있는 포켓몬볼은 어딨지? 내 포켓몬볼. 어이 여맨아, 아침부터 뭐해? 어? 궁시렁궁시렁 대지 말고 빨리 내려와. 아침 차려놨으니까. 네네. 방 안 어딘가 있겠지? 자 빨리 먹어. 어우 국물이 얼큰해. 잘 먹겠습니다. 야 맛있다. 역시 엄마 요리 솜씨는 정말 예술이에요. 국물이 엄청 맛있는데요? 아이 그렇지. 국물이 얼큰하고 칼칼하니 아주 쇠주가 땡기는 맛이야. 역시 양파 썰어넣고 대파 썰어넣고 청양고추 썰어넣고 후추 약간 고춧가루 두 숟갈 넣고 커다란 갸라도스 딱 넣어주니까 아주 맛 좋은 매운탕이 되었잖니. 그러게요 엄마. 근데 갸라도스요? 그래. 네가 전에 잡아온 생선 있잖니. 엄마! 그거 제 포켓몬이에요! 어머, 그게 어? 포켓몬이었어? 난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 몸보신하라고 잡아온 생선인 줄 알았는데? 그거 제 포켓몬인데 엄마 미워! 괜찮아 여맨아, 맛만 좋으면 됐지. 그리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매운탕인지 알면서 네가 딱하니 생선 포켓몬을 잡아오니까 엄마가 군침이 돌아돌아! 이건 다 아들 때문이야!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내가 어떻게 잘못 이뤄지 포켓몬인데요! 엄마가 내 포켓몬을 죽였어! 엄마 미워! 미워! 난 칠뻐가! 칠뻐가! 땡 박사님! 큰일이에요, 큰일! 무슨 일인데? 우리 엄마가 제 이로치 갸라도스를 매운탕에 먹었어. 그런 청대 포켓몬이었을 텐데 상심이 매우 크겠구나. 네.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렴. 맛이 좋았으면 된 거지. 하지만 포켓몬 트레이너라면 포켓몬이 있어야겠어요. 그쵸. 제 하나밖에 없는 포켓몬을 매운탕에 먹었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추천해줄 포켓몬이 하나 있단다. 처음에 스타틱 포켓몬을 늦잠 자는 바람에 못 잡았던 거 기억나지? 네 기억나요. 파이리 꼬북이 이상의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받지 못했죠. 원래는 파이리 가지고 싶었는데. 그래서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단다. 따라와 보겠니? 네. 출발! 힘들어. 헤매나 어서 오거라. 댕 박사님 도대체 뭘 보여주시길래 이 산 엉덩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오도록해. 그래 저기 있다. 저기 파위 위에 파일이 보이지? 파일이? 그렇구나. 저 파일이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에이? 파이리, 너도 보아하니까 나처럼 혼자인 것 같은데 너 내 포켓몬이 되어라. 파이리 파파. 너 영광인 줄 알아? 나는 포켓몬 트레이너. 이제 포켓몬 마스터가 될 사람이니까 파이리, 넌 내 거야. 죽어 파이리. 피해? 넌 내 거야. 왜 이렇게 저항하는 거야 파이리? 내 포켓몬볼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럴 수가. 근데 저 파이리 아까부터 굉장히 슬퍼 보이잖아. 파이리 어디라도 아픈 걸까?
사실 저 포켓몬은 내가 너 말고 다른 아이에게 준 스타팅 포켓몬이어서. 그런데 주인 녀석이 잃어버렸는지 아무것도 안 먹고 파이리가 며칠째 여기에 있는 것 같더구나. 그렇구나. 저 파이리 그러면은 잃어버린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저 파이리의 주인을 찾아주겠니? 너도 잘 알겠지만 파이리는 꼬리에 불꽃이 꺼지기라도 한다면 죽어버리거든. 불쌍해라. 저 외로워 보이는 저 뒷모습. 아무래도 주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주인을 찾아볼게요. 아주 좋은 선택이구나. 그럼 나는 질퍼기를 보러 가야 돼서 이만. 파이리, 내가 닉 주인을 꼭 찾아줄게. 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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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센터라면 파이리 주인님이 계실지도 몰라. 들어가 보자. 이 포켓몬 센터라면 트레이너가 다 모이는 곳이니까 파이리 주인이 반드시 여기 있을 거야. 저기 혹시 파이리를 잃어먹은 적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너 거짓말이지? 맞아요.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저기 혹시 파이리를 아시나요? 파이리 그런 건 모르겠고 꽤나 잘생겼구나 소년. 그럼 간호사 누나한테 물어볼까? 저기 파이리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인을 알고 계세요? 오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네. 여기엔 없는 건가? 이게 무슨 웃음소리지? 역시 늑대야. 어떻게 야생의 포켓몬을 이렇게나 많이 잡았어? 별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지 포켓몬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지. 역시 늑대야. 근데 늑대, 스타팅 포켓몬 이상해 씨 꼬부기는 다 있으면서 왜 파이리만 없어? 파이리? 물론 있었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파이리는 멍청하고 한심한 녀석이었어. 상대 포켓몬만 보면 벌벌벌 떨잖아. 그래서 그 약해 빠진 파이리를 어떻게 했는데? 그 녀석 너무 약하길래 그냥 버리고 왔지. 진짜 멍청한 녀석이야. 버려도 버려도 계속 나를 떠나길래 숲에 있는 바위에서 기다리면 데리러 온다고 했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빗대네고. 아직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까? 글쎄 알바. 거기서 굶어 죽든지. 약한 포켓몬은 필요 없어. 어차피 난 포켓몬이 이렇게 많은 게. 역시 늑대는 악마야. 저 녀석이 파이리를 버린 거였어. 파이리? 파이리. 야! 파란머리! 포켓몬의 물건 취급받다니! 그 파이리는 널 진심으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너의 약속을 믿고 아직도 그 바위에서 너 죽을 때까지 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미래의 포켓몬 마스터인 이 주혁대님에게 그딴 게 무슨 상관이지? 그래! 그래! 포켓몬은 강하기만 하면 되지! 지금 보니까 내가 버린 포켓몬이 주혁간 여맨이냐? 나 그렇게 약하게 생겼구만. 남의 버린 포켓몬이나 주워가고 말이야. 그런 쓰레기 포켓몬은 줘도 안 가져. 맨날 싸울 때마다 벌벌 떨면서 도망만 치는데 도대체 그딴 쓰레기 포켓몬을 어디다 쓰라고 말이야. 하지만 파이리는 널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녀석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넌 진짜 혼 좀 놔봐야겠구나. 나와라. 이번에 새로 잡은 이상의 폴. 자 포켓몬 배틀인데. 얘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여기는 트레이너가 휴식하는 곳이야. 여기서 배틀을 하면 포켓몬 트레이너 자격 박탈인 거 알고 있지? 그만해. 채,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가자.
여전히 눈은 코알만 치 생겼네. 어차피 저런 녀석은 트레이너 자격이 없대. 정말 너무해. 비가 엄청 오는데 이러다가는 파이리 꼬리에 있는 불꽃이 사라지겠어. 내가 지금이라도 구하러 가야 돼. 파이리 기다려.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겠어. 매운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엄마! 우산 어디 있어요? 아들, 우산은 왜? 지금 파이리가 위험하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파이리, 내가 지금 구하러 갈게. 절대 꼬리에 있는 뿌리 꺼지지 마. 여기에 파이리가 있다는 거야? 네, 여기 파이리가 있어요. 어디 있는데? 아니 또 그 바위에 있을 거예요. 저기 있다. 파이리, 파이리, 파이리. 아이 파이리! 야, 개미들을 줘 이제 그만해. 참새들이? 예민아, 오늘 저녁은 맛있는 참새 튀김이다. 엄마가 상대할 테니까 빨리 파이리를 데리고 포켓몬 센터에 가. 이 서늘한 감각 오랜만이구만. 네, 엄마 부탁해요. 그래, 엄마만 믿으렴. 저 이거 들어. 개미. 파이리 있는 꼬리에 있는 불꽃이 꺼지겠어. 이러다가는 빨리 포켓몬 센터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파이리 빨리 가자. 너 그러다 죽어. 빨리 가자고. 빨리 파이라. 파이리가 괜찮아야 될 텐데. 잘 치료가 되고 있을까? 저기 여매나? 네. 제 파이리가 꼬리에 불꽃이 꺼지질 않았나요? 그게 말이야. 빨리 말씀해 주세요. 파이리는 무사해. 다행이다. 그런데 치료해주고 시켜주었더니 파이리가 이상해진 거 있지? 네? 그게 무슨? 아니 파이 이건 이로치 파이리? 파이. 아휴, 우리 아들 언제 올라나? 맛있게 튀겨놨는데 말이야. 아휴, 빨리 왔으면 좋겠구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